올 연말까지 현대차 그룹은 9대의 신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어떤 차량들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SUV 최대어는 역시나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입니다. 2018년 11월 공개 이후 3년 5개월 만에 부분 변경입니다. 최근 현대차도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신차 계획이 조금씩 늦춰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특히 외관의 전면부와 실내 인포테인먼트 디자인을 중심으로 소폭 변경되었고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나올 예정이며 하이브리드 소식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최대어로 꼽을 수 있는 아이오닉6입니다. 아이오닉5와 다르게 국내 소비자분들도 선호하는 세단형의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전기차 특유의 앞과 뒤가 짧고 대폭 휠베이스를 늘린 디자인으로 인해 실내 공간도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기본적으로 77.4kWh가 적용될 걸로 예상되며 1회 주행 거리가 500km를 넘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6는 아이오닉5보다 좀 더 고성능에 초점을 둔 고급형 세단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세단의 최대어로 보일 수 있는 신형 그랜저입니다. 과거 그랜저의 레트로 감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7세대까지 이어온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시만 된다면 국내 세단 최강자로 등극될 그랜저 또한 반도체 부족 사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시가 상당히 늦어진 편이고요. 조마조마하며 구매한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3년 동안 팔릴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올 연말에 공개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아차에서는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 니로 플러스 택시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니로 택시는 전장을 높인 진정한 택시형 모델이 될 거라 예상한 바 있었는데 실제로도 기존의 니로보다 상당히 전고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높아진 전고를 통해 택시로서의 역할에도 좀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니로 EV입니다. 이미 사전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니로 EV의 가격은 4,852만원에서 5,133만원 사이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용 전기차보다는 다소 적은 64.8kWh이나 고전압 배터리와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2.0을 비롯해 히트펌프 그리고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탑재하여 1회 주행 거리를 401km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은 EV6의 고성능 모델 EV6 GT입니다. 7,000만원대에 시작하는 고성능 전기차로 출시될 예정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최근에 공개된 BMW의 i4 M50도 8,000만원대에 출시되며 고성능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차 팬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 레이 부분 변경입니다. 2011년 공개 이후 또 한 번 페이스리프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 차량이 바로 최종 후기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스카 이미지를 잘 살려서 기존보다 좀 더 박시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신차는 아니지만 기존 모델보다는 페이스리프트가 더 낫겠죠. 다만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변경폭은 앞뒤가 줄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셀토스 부분 변경입니다. 제 채널에서 최초로 국내형과 다른 해외 판매형 셀토스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바 있었는데 셀토스의 실제 페이스리프트는 이를 뛰어넘는 상당히 개선된 실내가 적용될 걸로 보이고 사실상의 신차급의 실내를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외로 워낙 잘 팔리는 소형 SUV라서 상당히 기대되는 페이스리프트 소식이고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에서는 G70 슈팅 브레이크가 국내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 등지에 팔리고 있는 타 제네시스 차량과 다르게 유럽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G70 슈팅 브레이크는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이 외건의 무덤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외건이 처음 국내에 선보일 때 외건 차량을 짐차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짐차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외건을 화물차로 분류하였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건이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G70 슈팅 브레이크 차량이 볼보의 크로스 컨트리 같은 매니아층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간단히 올해 공개될 신차 소식들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